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보기 힘들다는 블레스터 아니겠습니까? 아이제이.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되지? 능력치, 아이템, 장비창이 필요한데? 장비창. 왜나못 찾냐? 장비창. 어딨습니까? 찾고 싶습니다. 찾아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나안 보여. 장비창이 안 보이는데? 홈키. 아, 저기 있네. 와, 진짜 멀리 있네. 야, 2.6스탯. 2.6스탯. 블레스 높네요. 자, 봅시다. 방방럭. 이건 좀, 오케이, 보보크. 이것도 좀. 와, 이건 무긴 좋다. 에디가 답이 없네, 근데. 측적했나 보구나. 아, 지금, 뭐야, 신청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공잘 들어올랐고. 좋아, 좋아. 좋아. 마이스터링. 17성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떨어지지? 오케이. 후학공 잡겠구나. 이거는. 그렇고. 5성. 06의 힘사? 덱사? 좋네. 좋아, 좋아. 아행매? 펜던트가 따로 있나요? 없구나. 이거 그냥 쓰고 있는 거구나. 야, 소미로 왜 아행매 했어? 돌리다가 나온 거예요, 이거? 맞나요? 돌리다가 나올 이유 아니면 쓸 이유가 없는데? 설마 이걸 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작도 이상한데? 작도 이상해. 작도 잘못됐어. 035죠, 원래? 공격력? 작도 이상한데? 속작이야. 그렇구요. 도미도 직작 하나 나온 거라 쓰고 있어요. 이놈 밀고 다시 17성이어도? 에이, 말도 안 되지. 그럴 돈 있으면 사야지. 이걸 어떻게 돌려. 윗잠도 돌려야 돼.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아예 새로 사는 게 맞지. 그렇고. 아, 추호. 추호. 추업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유니크니까. 작도 잘 됐네. 14나 올랐어. 벌빈마 좋죠. 18%. 016 계속 쓸라고. 78에 56. 작이 뭐야? 53? 작이 이상한데, 이것도. 아, 좀 이상한 것들 좀 빼놓자. 솔직히 이거 좀 이상해. 84. 56. 이것도 이상한데? 공작하고 섞인 것 같은데. 공작하고 주운작이 섞인 것 같아. 뭔가 이상해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작을 한 거지? 이거는 완작했네. 156. 에디. 아, 좀 에디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왜다 에디가 이래? 끌어올릴 수 있는 템인데, 못 끌어올리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랄까? 52 맞고.
죄다 12포야. 아, 지금은 따로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기 힘만 올랐네요. 다른 거 안 올랐고. 에드리안 줄. 야, 데아시더스 유니크 올렸네. 크크크. 돈돈돈. 4 5 6 7 8 1 2 3 4 5 6 7 8 8세트. 도미까지 9세트. 그죠? 오케이. 그냥 내가 썼을 때 좀 아쉬운 걸 얘기해 주자면은, 일단은 17성 달아야겠죠? 별 단다고 치고, 별 달고. 나였으면은, 그냥 나였으면은, 보존 바꿨을 것 같아. 보보크는 좀 그래. 보존은 좀, 좋은 걸로 일단 영순이 갖고, 도미도 좀, 이건 선택사항이긴 한데. 이것도 좀, 나중순위로 보죠. 글쎄요, 얼마 해야 얼마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17성 달긴 달아야 되는, 터졌을 때 리스크 막을 것도 있네. 17성 달고. 17성 달고. 뭐, 작 다 돼 있으니까, 그런 애치고. 장갑도 레전을 사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고. 망토는 그냥 평생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좋게 챙겨오고 싶으면 나중에 에디. 에디 된 거 좀 챙겨오고.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위아 동일해요. 에디. 이것도 약간 아쉬운 에디. 근데 이런 거 좀 바꾸기 좀 그렇잖아, 그치? 다 똑같아. 에디가 아쉽지, 뭐, 더. 에디. 에디가 더 문제. 아쉽고, 작도 좀 그렇고. 마이스터링도 나중에. 아예 레전드들이 돼 있는 걸로 사와야 되고. 올려서 에디 돌리고 이거 하는 게 돈 더 많이 드니까. 이런 거는 뭐 대강 쓴다고 치고요. 무기는 에디? 순위를 정하자면, 내 개인적으로는. 나였으면은. 일단은, 아,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나였으면은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 일단은 큰 부분이라고 치자. 일단은 보조 영순이. 그 다음에 별다는 건 일단 잠깐 기다려보고. 돈 마이스터링이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추업돌이 다 쉬운데 자기 좀 썩작이라서 그냥 좀 꼴보기 싫긴 해요. 그 다음에 무기. 장갑이 먼저 같은데. 장갑이 먼저인 것 같아. 레전 장갑. 마이스터링.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예 뒤집어 까야 되니까 17성부터 들어봅시다. 도미도 나중 같은데. 100에 99, 33. 도미도 나중 같아. 그 다음에는 그냥 바꾸기도 그렇고 안 바꾸지 좀 애매한 그런 것들. 이 정도 같아요. 위에는 해야 되는 거고 아래는 안 해도 괜찮긴 해요. 요 정도. 괜찮나요?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요, 새로 사세요. 에디하고 레전드리하고 다 올릴 수 있어요. 17성하고 사는 게 낫지. 장갑하고 다 공이 좋아서가 아니라 푸아공은 그냥 아무데나 박을 수 있잖아요. 또 궁금한 점 있나요? 위에는 바꿨으면. 이거는 17성 달고. 이거는 바꿨으면 좋겠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17성 다는 거고. 이거는 고민할 만한 템들. 근데 유니온 2000인데. 아, 맞아. 블레스터 자체가 방무 높다 그랬어.
이거는 뭐 나중에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박무가 많잖아. 박무를 없애야지. 보조 박무 빠진 몇이? 84? 잠깐만, 세트 효과에서 박무 얻을 거잖아? 86. 보정 세트. 87. 유니온하고 링크 키우면은 보조 공포로 다 바꿔도 되겠다. 그럴 것 같아. 괜찮나요? 유니온 키우면은 방모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아예. 만화에 한 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공작도 다 돼 있네. 공고만상. 아, 지금은 따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방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포로. 무기 보공이고 보조에 방무 쓰는 게 맞나요? 무기나 보조에 골라서 들고 와야죠. 한 줄 정도?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